황기, 감초, 계피, 대추, 생강 등 쌍화탕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 오각피, 엄나무까지 12가지? 총 12가지 한약재에서 뽑아낸 진액 그 정체였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겠죠?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이거 맞죠? 놀라셨어, 놀라셨어. 이거 맞죠, 이거? 네. 맞아요. 이게 저희 우리 가게 매출 3배 올려주면 딱 그 한 가지입니다. 대박집을 만든 딱 하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는 한약재. 거기에서 뽑아낸 진액을 양념에 넣고 진액을 숙성을 시켜주는데요. 직접 넣어있네. 직접 한약을 넣다 보니까 원액이 좀 약하고 진하게 하면 손님들 건강에도 좋고 강한 양념 맛도 좀 잡아주고 부드럽게 한약의 향이 또 꼬리에 잡내도 없어지고. 어찌 보면 참 쉬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지만 그 안엔 매일 장작을 패고 뜨거운 아궁이와 마주하며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과 노력 그리고 정성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것 아닐까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법 양념을 넣어 달달 볶아주고요. 그 위에 싱싱한 채소들까지 올려주면 보양식의 왕, 속보리찜이 완성됩니다. 진짜 왕이네요. 한약이 들어갔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먹고 간다는 영양 만점 볶음밥까지. 한우 사골에 한약재 진액까지 더해졌으니 이보다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국물 한 방울이라도 아까워서 밥을 볶아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아, 국물이 안 좋대요. 아, 국물이 진짜 아니에요. 보양식이니까. 요즘 환절기철이라서 그런지 몸이 아주 하얗게 썼는데 이거를 먹고 보니까 아주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